예, 그 레이즈 어플리케이션에서 보안 관련된 내용을 오늘 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많아서 한 두세 번에 나눠서 강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세션에 대한 거죠. 레이즈 가이드엔 앞에 뭐 보안에 대해서 자질구리한 이야기들이 쭉 기술되어 있는데요. 그다음 본격적으로 들어간 내용은 이제 세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세션은 뭔가 하는 게 먼저 나오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HTTP 프로토콜에서는 스테이트가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저의 그 상태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리퀘스트 할 때마다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HTTP의 특징이죠. 그래서 사실은 웹 어플리케이션은 레이즈 프레임워크를 여기서 만들 때 이러한 그 스테이트가 유지가 되지 않는 부분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스테이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세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션을 이용하면은 실제 프로토콜 베이스에서는 스테이트 리스트가 되겠지만 세션 유지하면은 그런 상태를 계속 이어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레이스 코딩을 보면 되게 이제 현재 그 커런트 유저에 대한 ID 값을 이러한 세션이라는 그 키에다가 할당을 해주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션에 유저 언더바 ID 예를 들자면 유저 언더바 ID라는 그 키를 할당해서 값을 할당해주면 키에다가 할당해주면 이런 식으로 세션 유저 언더바 키를 줘서 값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세션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되게 이제 세션은 이제 세션 아이디를 이제 할당해가지고 어떤 그 해시 구조에다가 넣어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해시 세션 아이디 값은 이제 되게 32바이트 길이죠. 그래서 MD5 해시 값을 이제 이용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션 하이잭킹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이잭킹이라는 것은 뭐죠? 가로채기죠. 가로채기. 이제 세션 값을 사실은 이제 가로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유저가 어떤 웹 어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해서 아니면 로그인하면 이제 그 세션 값을 이제 할당을 해주게 되는데 이런 이제 그 어떤 그 해커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션 아이디 값을 가로채가지고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어떤 유저 세션 아이디 값을 이제 훔치는 거죠. 네, 훔쳐가지고 이제 그 공격자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사용해서 그 웹 어플리케이션에 인증이 된 그 유저의 그 세션 값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레이즈 3.1에서부터는 이렇게 config의 force SSL이라는 그런 값에다가 툴을 지정해줘가지고 이러한 그 secure socket layer를 이제 SSL 이걸 이제 강제로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이제 SSL 아까 좀 전에 나왔던 force SSL을 이제 이용한다는 건데 찾아보니까 SSL이 이제 그 secure socket layer라는데 이게 이제 표준화된 게 TLS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이제 알았는데 그 전에는 뭐 SSL 나올 때도 있고 TLS 나올 때도 있고 뭐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결국은 이제 SSL에 표준화된 거를 TLS Transport Layer Securit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cross site XSS라는 거죠. 이거는 cross site scripting이라는 약자고요. 그 다음에 CSRF는 Cross Site Request Forger이죠. 그래서 요청을 이제 위저에서 하는 거고 XSS는 클라이언트에다가 그 악성 코드를 갖다가 인젝션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공격자가.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어태커, 해커가 있고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여기 웹서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CSRF하고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하고는 큰 차이가 CSRF는 이제 웹 서버 쪽에다가 어떤 그 악성 코드를
그 심어 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아, 그 클라이언트 터미널에다가 요걸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격을 이제 하는 양식으로 되는 건데, 요건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했지만 나중에 이제 요 각각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과 CSRF에 대해서 각각 세밀하게 또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세션 값을 그냥 하이잭킹 해가지고 이 난리를 피느냐, 해커들이. 그 가이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돈 벌라고 한답니다. 돈 벌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게 있답니다. 그 은행 그 로그인 계정을 갖다가 이게 훔치면은 팔면 이게 1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도 받는대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번호를 갖다 훔쳐서 팔면은 이게 한 20달러까지 받고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매 사이트 계정은 한 8불까지도 받는데요. 그 다음에 이메일 암호 같은 경우는 이제 30불까지도 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 가이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 벌라고 많이 힘든, 미국도 마찬가지, 외국도 마찬가지로 힘든가 봐요. 돈 벌라고. 돈 벌라고 이제 하이재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션은 이제 세션에 대한 이제 가이드 내용이 있습니다. 세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가이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세션에는 그 아주 그 용량이 큰 그 객체들을 전체를 저장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션에서 이제 되게 그 디폴트로 레이즈에서는 쿠키를 쓰죠. 쿠키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쿠키는 이제 용량 자체가 4KB이죠. 4KB이기 때문에 이런 뭐 큰 용량의 객체들을 다 담을 수도 없고 한데, 어쨌든 그 세션에는 객체 자체를 다 저장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데이터들, 아주 중요한 그런 데이터들은 세션에다 저장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뭐 그 개인의 어떤 뭐 그 중요한 그 비밀번호들이라든지 신용카드 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객체에 다 당연히 넣으면 안 되겠죠. 이런 두 가지 내용을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션 그 아이디 값을 그럼 어디다 저장을 하느냐 하는 거죠. 뭐 지금 레이스 가이드에 보면은 그 저장하는 저장소가 뭐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디폴트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쿠키 스토어. 이 쿠키 스토어는 이제 레이스 2부터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쿠키는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에다가 쿠키를 저장하게 되겠고, 사이즈는 4KB고요. 또 요거는 이제 클린텍스라나. 그래서 이제 인크립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다 해커들이 다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쿠키의 끝에는 이제 그 다이제스트 값들이 이제 붙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크릿 키 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저절로 봤다. 그래서 이제 요 시크릿 키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겁니다. 그 세션 값이 이제 해커들이 이제 변경하는 것을 그 템퍼링이라는 게 그거죠. 그 변질시키는 거죠. 오리지널이 아니라 변질시켜서 하는 것을 템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래 오리지널 그 값과 변질된 거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시크릿 키베이스라는 값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죠. 그 전에는 이제 그 레이즈에서 보면은 시크릿 토큰이라는 걸 이제 이용했는데, 요즘은 이제 시크릿 키베이스라는 걸 이제 사용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위치는 이제 그 이니셜라이즈라는 디렉토리에 시크릿 언더바 토큰 RB 파일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에 이제 시크릿 토큰이었죠. 최근에는 이제 시크릿 키베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암호화된 값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또 그 가이드 내용 보면은 이제 세션즈에서 리플레이 어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쿠키 스토어 세션에 대해서 리플레이 어택한 방법으로 해커들이 또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쿠키를 제가 그림을 세 개를 그려놨습니다. 예. 쿠키를 예를 들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버 머니를 이제 쓰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그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샀어요. 사면은 그 사이버 머니에 대한 값이 이제 쿠키 값에 들어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은 그 사고 나서 나머지 남아 있는 그 사이버 머니가 다시 쿠키에 저장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또 할 수 있냐면 그 전에 있는 쿠키 값을 복제해가지고 다시 사이버 머니를 불리는 그런 양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리플레이 어택이라고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한 바이트 먹어가지고 했는데 다시 원래 바이트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원래 쿠키 형태로 다시 말해서 원래 사이버 머니 값을 회복시켜 버리는 거죠. 네, 그런 리플레이 작아진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크기는 똑같은데 그런 거를 이제 리플레이 어택이라는 그런 용어를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플레이 어택을 이제 그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세션 값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면은 그런 조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세션을 저장하는 여러 가지 한 세네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또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세션 값을 저장한다. 이렇게 해서 방지할 수 있다. 그다음에는 그 세션에서 이제 세션 픽세이션이라는 그런 이제 공격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세션 값을 고정시킨다. 그런 이제 의미인데요. 그림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그림을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설명을 하면요. 요 왼쪽에 있는 요게 뭐냐면은 해커의 그 로컬 머신입니다. 해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사용자의 유저의 터미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웹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 그 공격자가 그 웹 서버에 대해서 일단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그 세션 값을 이제 주게 되겠죠. 그러면 공격자가 세션 값을 갖고 옵니다. 갖고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공격자가 여기서 가져온 세션 값을 요 뒤에다 포함시키는 어떤 그 포함시켜가지고 그 웹 서버에 URL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이메일이든 어떤 게시판에다가 요 링크를 딱 삽입을 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는 무심코 그거를 그 페이지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 아이고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의 세션 값이 이 공격자가 알고 있는 요 세션 값으로 갖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픽세이션이라는 말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아무리 들어가도 이 사람의 세션 값은 이 공격자의 세션 값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모르고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죠.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상태에서 웹 서버에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요 링크해서 클릭에 들어갔을 때 이 공격자의 세션 값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션이 끊기고 그 다음에 한뭐 다음에 다시 유저 네임과 패스워드를 치고 들어가도 한번 접속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세션 값을 쿠키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값으로 가고 공격자는 저 멀리 앉아가지고 계속 들어가서 이 사람의 그 저기 아이디로 가지고 모든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공격 방법. 이걸 이제 세션 픽세이션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여기 나온 용어들은 여러분 이제 뭐 앞으로 저뭐 어떤 검색을 한다든지 관련 문서를 읽을 때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은 그런 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루어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루어라는 것은 유혹하다는 거죠. 어떻게든 사용자가 요거를 클릭할 수 있게끔 유혹한다.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거는 여기에 제가 PDF로 연결해 놨는데 원문을 볼 수 있고 한국어 버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나중에 참조할 만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세션의 그 픽세이션, 세션 고정의 방법으로 공격할 때 그때의 이제 조치는 간단합니다. 한 줄로 끝내줍니다. 그냥 리셋 세션이라는 걸 한번 써주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세션을 완전히 종료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세션 값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방법이죠. 이 한 줄이면 끝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쓸 것이냐 하면은 이렇게 쓰는 거죠. 대개 이제 세션 컨트롤러 우리 디바이스 많이 쓰죠. 레이즈는 디바이스에서 인증 시스템을 많이 쓰는데 그때 대개 이제 세션 컨트롤러에 크리에이션 하죠. 로그인 딱 하게 되면 세션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크리에이트 액션에다가 이런 식으로 리셋 세션을 해주게 되면은 로그인 된 다음에 혹시나 어떤 그 세션 픽세이션에 의한 세션 값이 있게 되면은 그걸 아예 다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명령으로 강제로 여기다 써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이러한 어택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일단 이전에 있는 세션 값을 임시 변수에 넣고 다시 이러한 식으로 세션에 대해서 리버스 이머지하는 이런 식의 명령을 쓰게 되면요 세션 아이디 값만 새로 만들고 세션에 들어가 있는 기타 다른 정보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스택 오버플로우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저 그 아까는 이제 그 리셋 세션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조금 뭐랄까 좀 신뢰도가 떨어진 거고 그런데 한 가지는 이제 리모트 IP 어드레스 그러니까 사용자가 로그인했을 때 그 사용자의 IP 값을 같이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 다른 데서 이렇게 어택이 오더라도 이 리모트 IP 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세션을 다시 리셋해 버리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요거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 ISP를 이용할 경우에 어떤 방화벽이 있을 때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저 에이전트 값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접속한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의 종류를 해서 이것도 좀 약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뭐 사파리 또 사파리 쓰면 뭐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방법이 이런 게 있지만 이게 별로 이제 그렇게 신뢰성이 좀 없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세션 expiry 발음이 어렵죠. 요거는 이제 세션 쿠키에 대해서 만료 일자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쿠키의 생명을 딱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격자가 쿠키 값을 딱 훔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만료일자, 그러니까 우리 신용카드에 어떤 익스파이어 데이트 있는 것처럼 익스파이어 데이트 오버돼 버리면 효력을 못 내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션을 이제 저장할 때 이렇게 네버엔딩 세션을 저기 쿠키로 만들어 버리면은 이러한 이제 공격을 받는데 아주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CSRF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세션 하이제킹, 다음 세션 픽세이션 이런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쿠키 값에 이러한 만료일자를 좀 이용하면 그런 걸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세션 만료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다가 어떤 그 세션 expire를 이제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값이죠. 여기에 이제 그 sweep라는 그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세션 sweep 메소드를 쓰게 되면은 1시간 후에 만료해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 이렇게 시간을 봐가지고 그 업데이트 시간이 이런 식의 이제 조건을 줬을 때 그 다 세션 값을 지워버리는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또 create at이라는 그 데이터베이스 속성을 하나 추가해줘가지고
이제 이러한 세션 픽세이션을 또 피하는 방법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름 잡는 시기죠. 지금 이제 이런 걸 대략적인 이제 개요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들어두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크로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지만은 XSS 크로사이트 스크립팅과 크로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의 차이는 서버에 공격하느냐 아니면 클라이언트에 공격하느냐 그런 차이인데 요거는 이제 서버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죠. 대략적인 이제 CSRF의 어떤 그 공격 방법을 보면은 일단 우선 맨 처음에 그 공격하는 해커가 서버에 웹 어플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는데 접속해서 그때 이제 그 하나의 게시물을 하나 작성을 해줍니다. 거기다 그때 그 게시물 안에다가 몰래 CSRF 스크립트를 하나 짜넣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제 게시판에 이제 그 내용물이 올라가 있겠죠. 그럼 아무도 모르죠. 사실 잘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서버에다가 이 공격자가 하나의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그 안에다가 CSRF 그 악성 코드를 이제 취입을 해가지고 게시물 하나 작성해 둔 상태에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용자가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필이면 그 게시물을 이제 보려고 이제 접속을 하죠. 접속을 하게 되면은 그 게시물 안에 들어있는 그 악성 그 스크립트가 클라이언트로 가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로 가게 되면은 이 클라이언트에서 그 악성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 실행이 되면은 다시 요청이 가서 그 요청 결과에 대해서 그 반응으로 또 이렇게 클라이언트 와가지고 공격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공격자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심어놔가지고 이러한 그 착한 유저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하는 방법을 CSRF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CSRF에 대해서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해결하는 방법은 궁금하시죠?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 1월 7일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이 뭐 조금 좀 구름 잡는 시기고 그런데 예,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하시고 아니면은 좀 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코멘트 하시고 코멘트 좀 해주시고 제환봉님이 여기 가셔서 뭐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니까 좀 꽤 됐어요 저는 다들 그냥 4년 그동안 일거리가 클라이언트로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서버를 하면 또 논리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레이즈 프레임워크 자체에서 이런 보안 쪽에 상당히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그 프레임워크에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레이즈 프로젝트 처음 만들 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만 좀 신경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 저 레이즈에서 이제 뭐 폼을 갖다 만들 때 폼4라는 헬프 메소드를 쓴다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쓰게 되면 그건 기본적으로 아예 레이즈가 알아서 CSRF에 대한 토큰을 갖다가 삽입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또 어떤 방법은 어떤 경우에는 AJAX를 이제 지원할 때 AJAX도 이제 거기에 CSRF에 대한 그 토큰을 갖다가 삽입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그 저 우리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Protect Forgery From이라는 거. 그거 한 줄 써주면은 폼이나 AJAX에 대해 콜할 때 자동으로 레이즈가 그거를 CSRF 토큰을 넣어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레이즈가 근데 그런 보안까지도 프레임워크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아니면 뭐 별도의 어떤 뭐 AJAX를 할 때 AJAX나 뭐 폼4를 할 때 이렇게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이 보안 이 가이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공격 양상을 알아야 자기가 그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대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기에 써 있더라고요. 아까 디바이스즈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맞는 방법 아직 안 들어가. 디바이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예를 든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것 같고요. 디바이스가 MD5 말고 다 암호화시켜서 떠지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점도 그 세션을 쓸 때 세션은 서버에 저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세션이 원래 서버에 저장되고 쿠키는 클라이언트에 저장되는.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아니 그 거기 저장만 되면 뭐해? 일단은 그것은 리퀘스트 할 때마다 그 사람을 인증하다가 안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쿠키를 써서 이제 클라이언트 보내주는 거죠. 클라이언트 보내주면 클라이언트에서 그 쿠키를 갖고 있다가 리퀘스트를 하게 될 때마다 항상 그 놈이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개발하다 보면 세션을 쓸 때도 무조건 쿠킹이 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까 아니죠. 세션 스토어가 쿠키 할지 DB 할지 정하는 거랑 DB 하면 쿠키 안 하는. 그러니까 쿠키를 안 하면은 중간에 하이제킹이라는 게 아까 어렵잖아요. 아까 그 기본 뭐 정보만 넣어놓고 다 DB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세션 자체는 어쨌든 서버에 거의 되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쿠키 스토어라면 전부 쿠키에 저장. 그러니까 쿠키하고 세션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걸로 봐야 돼. 세션의 저장소를 쿠키로만 할 수 있다. 서버의 저장소. 그러니까 세션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은 세션이라는 것은 스테이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고 그거를 그 정보를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개념적으로 쿠키는 클라이언트에 하는 거고 세션은 서버에 하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니까 세션의 하는 거라고 그런 방법 중 하나. 근데 그거 비교하는 그 뭐랄까 그게 다른 거죠. 레벨이 다른. 레벨이 다른 거지. 세션이란 거다가 세션하고 쿠키를 두 개를 각각 독립된 걸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 세션 정보를 어디다가 담아둘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그때 나올 때 쿠키란 게 나오고 데이터베이스에 나온 거, 맨캐시한 거에 대해 저장할 수 있고 뭐 이런 방법들이 한 세네 그걸 다 통틀어서 쿠키든 뭐 이게 나눠놓고 다 이걸 다 세션이라고 아니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세션의 저장소를 말하는 거죠. 세션의 저장소를. 레벨이 달라. 우선 말씀하신 무조건 쿠키 쓰는 거의 맞고요. 거의 대부분 브라우저 쿠키를 쓰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션은 메모리 어드레스 주소고 메모리 있는 거는 서버에 메모리 대부분 지금은 메모리 저장 되고 안 하지만 파일로 저장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DB에다 쓴 경우도 있지만 그 내용은 서버에 있고 그 거기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어 메모리 저장 메모리 어드레스 주소만 계속 쿠키 쓰는 거예요. 쿠키는 실제 내용은 없죠. 아이디라든가 이름 이런 게 없고 메모리 어드레스만 쿠키 가지고 있다가 그 브라우저 클라이언트가 제가 궁금한 거는 세션이라는 거는 어쨌든 쓰게 되면 쿠키가 클라이언트에 필요하죠. 쿠키가 필요하죠. 네, 필요하죠. 쿠키가 항상 세트로 가는 거죠. 세트로 가는 거죠. 임목사님 말인데 이해가 되는 내용, 게 내용 PHP 그 설명 책에 보면 예. 쿠키와 세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확실하게 다르게 PHP 책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 세션이 그 웹서버가 가지고 있는 정보거든요. 예. 웹서버가 그 자기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요. 그걸 갖다 이제 PHP에서는 그걸 갖다 클라이언트 저장하면 그 쿠키라고 이름 붙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쿠키 자체는 존재하는 거예요. 항상 서버에 있던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존재는 하는데, 그러니까 세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제가 PHP에서 쓸 때는 그 세션이라고 하면은 그 브라우저가 꺼지면은 거의 세션이 끊어지는 상황으로 봐버리거든요. 세션은 하나의 일종의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연결 상태가 세션인 거고 그 세션의 저장 여부가 클라이언트냐 서버냐 이게 이제 어디든 상관없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보안상에서 클라이언트에다가 저장하지 않고 서버에다가 세션을 저장했을 경우에 원래 서버가 가지고 있죠. 보통 예전에는 아파치 이런 데 메모리나 아니면 이제 와스 이런 데는 메모리 가지고 있다가 회사가 파일로 쓰다가 그 다음에 DB에 쓰다가 그래서 그 차이가 되니까 그냥 끊어지는 건 아마 메모리 있다 보니까 아파치 뭐 붙이다 보면 그러니까 세션 하이제킹이라는 거는 어쨌든 클라이언트에 있는 쿠키를 가져오는 걸 하이제킹이라고 보시면 그거는 네트워크상에서 네트워크상에서 예, 중간에
그러니까 이 제가 하는 하이제킹은 그런 식이에요. 중간에 이제 중간에 껴서 얘가 보내주는 세션을 내가 받아서 내 걸로 변형시켜서 보내고 얘가 주는 응답을 받아서 내가 변형시켜서 응답을 건네주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세션 하이제킹의 모델이고 이제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SS, XS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스크립트를만 거의 쓰지 못하게 하면 변형 중간에 왜 그 끝새 같은 경우에 LT로 바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XSS 크로스 사이트 나중에 말씀하실 그거에 네. 한정된 이야기고요. 네. 이거 크로스 사이트 이렇게 버전이나 뭐 세션 하이제킹하고는 자바스크립트나 뭐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심지어 이게 같은 와이파이에 있으면 이 뭐 하나만 하면 이 안에 돌아다니는 건 제 컴퓨터로 다 오니까 쇼핑하면 어쨌든 다 가져올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세션 아이디 3번이라고 여기에도 사실 알고 있으니까 세션 아이디 3번 가지고 제가 여기 하면은 얘는 세션 아이디 3번 너 3번 맞네 하고 저한테 주니까 네트워크에 미러링 기능이 있어요. 저쪽에 있는 걸 이쪽에서 다 읽을 수 있거든요. 그 장비로 그걸 갖다가 쭉 수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SSL이면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네. SSL이면 헤더에 보이는 게 뭐냐면 패킷은 보여요. 패킷은 보이는데 네. 아, 판독이 안 되는 거지. 판독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헤더를 딱 보면 앞에 도메인은 보여. 근데 뒤에 호출하는 주소부터 밑에는 암호화돼서 그 서버 인증서가 있는 이 컴퓨터 도메인에서만 그걸 그렇죠. 거꾸로 해두고 할 수 네. 있는데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인증서 같은 거를 이렇게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커피 거기 이제 가이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커피숍에서는 코딩 작업하지 말라 이랬는데 거기는 이제 크린텍스라 그러잖아요. 암호화가 안 되는 크린텍스이기 때문에 이런 데도 그냥 다 그냥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보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뭐 특히나 이제 뱅킹 작업 같은 건 절대 공중 그 와이파이에서는 절대 쓰지 말라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HTTP 쓰면서 TBX 깔아가지고 그 중간을 암호화하려고 막 자체적으로 만든 거고.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HTTPS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HTTPS 상에서만 도메인만 왔다 갔다 하니까 텍스트가 안 보여요. 근데 외국 애들은 HTTPS가 거의 기본이잖아요. 안 중요한 정보 빼고 사실상 페이스북은 다 S고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있어요. 뭐 AARP 쇼핑 툴 같은 거 그런데 딱 와가지고 컴퓨터 딱 키면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근데 대부분 보이는 게 뭐냐면 한국 사이트 사이월드 옛날에 왜냐면 HTTPS가 아니에요. 근데 HTTPS를 서버에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비싸죠? 무료 무료도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 인증서 생성을 본인이 할 수가 있어요. 오픈SSL.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 가끔 그게 뜨잖아요. 뭐 승인할 네. 수 없는 기관에서 발급한 게 아니다. 이런 것도 빨간색 화면 떠가지고 허용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거예요? 나를 승인한 인증서라 그런 거고 그거를 돈 내고 근데 무료도 있어요? 네, 무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인 인증된 건 아니죠. 아, 저희가 아니 그 중에 공인 인증된 것도 있어요. 큰 가끔 사이트. 무료였어요? 네, 무료였어요. 그냥 웹포스팅도 무료 있잖아요, 가끔. 약간 그런 개념인데 그런 거 어디서 구해요? 아, 저기 사이트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나 저기 좀 보내줘요. 근데 또 그게 차라리 돈 내고 하는 게 나은 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 인증서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 오히려 안심하고 했다가 더 당할 수 있어서 그 표가 있어요. 어느 회사 건데 미국 몇 개 사이트는 이거는 인정된 사이트인데 그러니까 사이트 하나를 쓸 수 있고 두 개를 쓸 수 있고 무제한 쓸 수 있고 열 개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무료로 해주는데도 아주 좋은 사이트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검색하고 돈 내고 네. 하는 게 낫다는 근데 돈이 얼마? 네? 저는 호스팅비 도메인비 정도예요. 아 그밖에 안 돼요? 네, 한 10만원? 그러니까 1년에 차라리 연 10만원? 10만 내고 안전하게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100불 뭐 10불 그러니까 뭐 HTTPS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심지어 우리나라 공인 그 공공기관은 그런 거 인증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빨간색 화면 두고 그런 거를 잘 했으면 그러니까 인증서는 다른 거 몰라도 인증서는 돈 내고 쓰는 게 그렇죠. 사실 DNS 기관 자체도 믿을 만한 데 써야 되고
SSL 거잖아요. 아 근데 이거 공부하면서 보니까 야 이거 씨 나 지금까지 막 와이파이에서 막 뱅킹하고 막 그랬는데 트위터가 또 만들었잖아요. SSL도 사실 공인된 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미국 정부에서 이번에 NSA에서 그 감청하고 할 때 공인된 기관이지만 미국 기관이고 미국 기관이 뭔가 인증서 내놔 자꾸 인증서 내놔 가지고 받아 가지고 HTTPS지만 인증서가 나한테 다 있잖아요. 국가기관이니까 그래서 그걸 다 수집했대요. 그래서 트위터가 그것도 안 되겠다 또 하나를 더 만든 그러니까 인증서가 그 기관이 진짜 중요한 거야. 그렇지. 인증서 기관이 본인이 기관이 되는 것도 방법. 그렇죠. 근데 아, 이제 오픈 SSL로 대충 만들어서 그거 할 때마다 유출 안 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떠요. 막 이렇게 브라우저 보면 떠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그 모바일용 그냥 앱 만들 때 제이슨 통신만 할 때는 그냥 그런 설정해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그럼 맨날 이 사이트는 문제가 있는 사이트입니다. 네 맞아요. 그게 그게 크롬에서 뭐 빨갛게 넣은 게 그거 네. 말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인증한 저기 안드로이드에서 스미싱 있잖아요. 네. 그 문자 메시지 클릭하면 바로 글자가 되버리잖아요. 그런 네. 그런 거 많이 요즘 막 이슈가 되잖아요. 저는 사실 스미싱 멀리 그거는 막을 수가 없죠. 아니 나도 얼마 전에 그거는 제가 APK를 본인이 설치한 거예요. 네. APK 설치하지 않고는 할 수가 빼서 빼서 그 들어 어떤 일정 신호가 오면은 그냥 그렇게 프로세싱 되게 만든 거를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도 이게 그 신호 위반 관련해가지고 걸렸어요. APK 파일이에요. 근데 이거 애매하게 걸려가지고 이거를 문자가 왔는데 벌금이 경찰청입니다고 벌금이 온 거예요. 12시 아 이거 걸렸구나 해가지고 문자 딱 눌렀는데 띡 들어가니까 경찰청인데 갑자기 없어졌어 사이트가. 사라져버린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112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아 그거 뭐 피해 보상 될 수 있습니다. 내일 빨리 가시죠. 이러더라고요. 인정받아가지고. 근데 결제가 안 됐어. 보상은 보상은 그러니까는